그래서 프라임 이제 끊는 분들 많더라고요. 체력 1인 상태로 시작. 저걸로 하죠. 요 길로 가겠습니다. 엘리트 잡고 강화하고 엘리트 잡거나 아니면 상점을 가거나. 상점 가는 게 괜찮아 보이네요. 구독은 광고 없죠. 유전 알고리즘 첫 턴이 나왔네. 이거 고통까지 받으면서 쓰기에는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하면은 턴마다 핸드에 랜덤한 카드 하나 강화하는 유물 주거든요. 매턴 핸드에 있는, 이거 업데이트돼서 새로 나온 거예요. 매턴 핸드 하나 강화하는 유물 주는데, 아니 솔직히 저거 고통 받으면서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 안 쓰게 되더라고요. 보여달라고요? 이미 딴거 집으로 온지. 아 저거 너무 안 좋아. 선택해서 강화도 아니고 킹베어 갖기. 아이고. 아 맞다, 알고리즘 멸시. 저거 제가 평소에 안 집어서. 여기서 재활용 넣는 게안 좋은 판단이겠죠? 뇌우. 알고리즘 언제 키우냐. 여기서 밀집 포션 하나 뺍시다. 표창? 표창 후벼 파기. 그럼 이제 드로우 좀 찾아볼까? 갑오징어가 밀집까지 줄이면 너무 끔찍하지 않을까요? 하긴 뭐 첨탑이 언제나 끔찍했지. 아또 킬각 놓쳤어? 아니 유전 알고리즘을 위해서였다. 변명 가능. 알고리즘 각이었다. 엘리트 두 마리도 될것 같죠? 저기 불도 있으니까. 엘리트를 가자. 그깟 킬각각이 중요하지 않다. 나이스 에임.
굴 가서 자고 엘리트 하나 더 잡죠. 펜타그래프도 있고 황금 우상도 있고. 와, 야, 아씨, 보환? 근데 유성 타격 나왔네. 근데 홀로그램 괜찮지 않을까? 홀로그램 후벼파기, 홀로그램 FTL 홀로그램. 바뀌진 않아요. 돌리의 거울 후벼파기 이렇게 넣을까? 근데 꼴랑 후벼파기 때문에 돌리 쓰긴 좀 그런데. 펜촉사죠. 컴파일 드라이버도 넣을까? 민트쿤님 반갑습니다. 펜촉 사고 하나 지울 돈 되나? 그 돈은 안 되네. 그러면 전등 사고 하나 지울까? 알고리즘 듀얼 코어요. 멋있는데? 전등 사고 하나 지우고 이렇게 할까? 일단 저 쓸데기 없는 수비 하나 지워야 될것 같긴 한데. 하하. 딥러닝. 창공지능. 펜촉이 좀 많이 아깝다. 보스 변신 로봇이네요. 야. 표창도 있겠다. 후벼파기 걷어내기 이런 식으로 빌딩이 되면 좋을 텐데. 병요정, 컴파일 드라이버. 첫 번째, 첫 핸드 나쁘지는 않네요. 얼알 밀제 포션. 냉기 구체 같은 거안 나오나? 얼알. 이제 수비 잘 챙기면 되죠. 알고리즘 이거 그냥 버릴까? 굳이 오래 쓸 카드는 아니잖아. 저것도 핸드 꼬인다.
이런. 미션 성공했습니다. 꿀잼이었죠. 게시마저도 피격 판정일걸요? 에이, 안 때리는 게 더 많이 나왔네. 사일런트는 죽었고 아이언클래드로 이겼어요. 오야 편향이다. 아니면 기계학습... 아니 편향이 낫겠죠. 이제 저거 뭐냐, 냉기고체 좀 챙기면 될 것 같은데. 쫄보꼬리! 타격. 망할 놈의 타격. 되돌리기도 쓸만할 것 같긴 한데. 코어 서지 없어도 편향은 강력하죠. 내집 마련. 눈알 키기 되돌리기. 이 나름 쓸모가 있을 것 같은데, 표창이기도 하고. 어우야, 미쳤구만. 편향 빠따 주시바. 아니 미리 나왔어야지. 이제 와서? 어? 냉기고체 찾아보자. 방열판불. 냉정함이나 꽃샘추위나 하위모드 나오면 집겠죠. 걷어내기도 좋긴 한데 냉기구체가 없으니까 냉정함을 먼저 할까? 근데 저거 일반 카드라서 또 집기 좀 그러네. 차라리 재활용을 집을까? 급한 건 냉정함이긴 한데 급한 거부터 집자.
이제 편향 쓰고. 편향 어디 갔어? 고구마 껍질 때문에 딜이 안 들어가네요. 아이고, 킬각 안 나오네. 안 나오는 거 맞죠? 24, 14. 아닌가? 나오나? 38인가? 오케이. 아이, 과일주스 좀 바로 먹게 해주지. 레이저 포인터. 룬 측정기다. 대기 한번 더, 아이고 세상에. 가방. 아, 이거 엘리트 잡기에 너무 느리지 않나? 대기. 편향은 좀 빠른데. 힘들구먼. 강화하고 싶은 카드는 많고. 아이고, 냉정함 빠졌다. 룬 측정기 있으니까 냉기 고체랑 드로우 좀더 챙기고. 야, 저건 잡겠지? 이건 아니야. 그걸 믿었음? 스파이어 킥. 눈 측정기는 측정기 뿔 하나 쓴 효과입니다. 어둠 나왔다, 어둠. 근데 어둠 저거 시전할 수나 있을까? 근데 어쨌든 저거 뭐야, 컴파일 드라이버도 효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둠을 일단 쓸게요. 오예, 표정시계. 3장 이하로 사용할 경우 다음 턴에 추가 들어갑니다. 어둠 언제 나오냐? 편향 나왔다.
내가 죽는다고요. 어두 먼저 돌리지? 나이스. 편향군. 예, 어둠 바뀌었습니다. 나날. 어예, 조광곰. 어둠 안 좋아진 거 아닐까요? 하얀 건거 같은데? 전에는 구체 두개 받는 거였는데, 이제는 시전된 어둠 구체의 지속 효과를 발동시켜요. 강화 안 하면 똑같고, 강화하면은 임펄스 효과. 저도 일장일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두 개가 낫더라고요. 이거 좀 죽겠는데? 임펄스. 이젠 없는 그 카드. 회중시계 갖고 봅시다. 왜 쟤만 때려? 핵분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백부장님 때리라고. 구체들 깨말못이네. 전격학이다. 전기역학은 안 넣을 수가 없지. 킹키 가타기잖아. 게노삼 나오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엘리트 하나 잡고 갈까? 펜터그래프 믿고. 아, 칼티책님. 님 만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요. 회중시계 각한번더 봅시다. 빨리 편향 써야 되니까. IBC 편향.
어둠은 발현시키기 힘들지 않을까요? 역시 편향이야. 정말 강하지. 힘세고 강한 편향. 이거면 잡죠. 죽어라, 칼치책. 핫다. 아니, 저주 인형을 왜 줘? 재활용. 이제 재활용을 넣을 텐가? 시계각도 볼게 있어야 쓰죠. 편향 뺏기겠네. 편향이랑 FTL 뇌우 어둠 중에 하는데 어둠 뺏기면 좀 빡셀 것 같은데. 사실 편향 뺏긴 정도는 뭐 괜찮잖아요. 저거 지금 쓸 것도 아닌데. 회중시계가 유물이랑 무쇠카드들 꾸준히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턴에 편향 쓸수 있겠는데? 크크, 어둠. 어둠의 힘. 크크. 이제 이중시자 쓰고. 돌록 돌려서 한번더꽝. 아이고, 편향님 또 오셨습니까? 편향 하나 더 넣으면은 보스 잡기 힘들겠죠? 메아리 넣어놓을까? 메아리 재활용으로 태우면 3코스트나 줌. 드로우 찾고. 이미 6개 있으니까 이거 할까? 아닌데, 근데 저거 얼핵 발동되기 힘들 텐데. 투입기 합시다, 투입기. 지금 구체 덱이라서 얼핵 자리 없을걸요?
부채 풀로 뺑뺑이 돌아가니까. 근데 이제 저거 저 뭐야 저거 빙하 같은 거 있어도 좋을 것 같다. 상점 두 군데 갑시다. 종이요? 세상에. 얕은 기억하고 언제 오냐? 전 기억하고 언제 오냐? 아씨, 재활용물 썼지? 이걸 회중식의 각을 못 봤네. 별 상관없네요. 일제사격. 저거 진짜 쓸 텐데. 근데 어떨란가? 일제사격. 까꿍이니만 여기 주무세요. 그죠. 지금 어둠에 집중하는 게 낫겠죠. 드로우랑 코스트 이런 거만 더 챙깁시다. 어둠으로 딜이 다 나오는 상황이라서 회중시계. 역학 너무 좋고. 이게 역학이지. 야, 잠깐만. 뚫린다. 아야. 야, 드럽게 세네, 진짜. 야, 뭐 먹고 저렇게 세냐. 융합 방열판 터보. 드로우, 코스트, 코스트. 융합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핵분열이 없는 게좀 아쉽지만. 융합이 빠른 카드는 아닌데 드로우 걷어내기 같은 거 나와줘야 될 텐데. 지금 드로우가 컴파일 드라이버랑 냉정함 이렇게 두 개죠. 회중식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우야, 회식이잖아. 그때 걷어내기가 없네. 회식이 힘들겠죠. 융합으로 코스트 챙기고. 나중에 걷어내기나 빨리 좀 찾읍시다. 밀짚포션 하나 사놓을까? 아, 됐어. 상점가 하나 더 주려면은. 아씨. 저희까지 지울 돈이 안 생길 텐데. 메리 쓰면 너무 많이 맞아야 돼서.
편향 빠진 거좀 큰데. 아, 그러면 편향 이번 턴에 쓸수 있었구나. 그건 생각을 못했네. 뭐야, 코스트 왜 이래? 개꿀. 코스트 높은 거 나오면 재활용하려고 눌렀는데, 다용 코스트 나오잖아. 재활용 당하기 싫어서. 재활용 당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끔찍하다 진짜. 버퍼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안 나오겠지만.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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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버퍼를 두번 쓸까 아니면 어둠을 두번 쓸까? 아니면 FTL 두번 써서 융합을 빼버릴까? 이렇게 하고 회중시계를 봅시다 그러면. 아니다, 홀로그램 쓰자. 그럼 FTL은 왜안 썼지? 컴파일 드라이버. 안 나옴, 수고. 어둠 두번 쓰고 저거 어둠 고체 밀어낼 수 있을까? 어둠 고체 밀어내기 너무 힘들다. 됐다. 안 됐다. 엥? 뭘 잘못 본 거지? 어딘가 잘못 봤다. 아예 한턴더 봐야 되잖아, 이러면. 근데 버프 있으니까. 살긴 살았다. 어둠의 힘을 맛봐라. 크크, 어둠. 부츠. 역장 쓰기 오래 걸리긴 할 텐데, 쓸 수는 있네요, 지금. 보스가 까마귀인데.
그래도 아이고 그지 같은 거 나왔다. 저주인형? 아니야,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 어차피 융합이라서 광기도 별 필요 없을 거고. 뭐 강화하지? 눈알 튀기? 빙하! 아이고, 빙하야. 알약 서지 아니 편향 알약 알약각 아 근데 저거 까마귀 어떻게 잡지? 아우씨 빡센 애들 나왔네. 아 잠깐만 아이 서순 그래도 한번더 하면 됩니다. 없어짐 아 화상 두 장이나 들어갔어? 큰일 났다. 진짜 드럽게 세네 저것들. 아 야밍야밍 반갑습니다. 역사 야 역학만 빨리 났으면은 꽁으로 먹는 거를. 어쨌든 펜타그래프입니다. 이것도 역학 싸움이네. 빨리 나왔다 이번에. 시계긴 한데 요거를 먼저 하자. 아이고 냉기 구체 없어서 이렇게 시계 받는다고? 시계를 봤어야 했나? 아오 그렇게 함스. 알고리즘 이런 늦었네요. 이렇게 하면은 서지를 두번 써도 감당이 된다. 아니 서지가 아니라 편향. 자야겠죠? 편향을 쓰는 게 맞겠지. 맹제샤님 안녕하세요. 냉기고체 빨리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거 시계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넘기죠. 아, 증기역학 언제 나오냐? 다음 턴에도 시계를 보면은 전기역학이 나오니까 그렇게 합시다. 시계 보고. 와, 시계 들어오네.
이중시전까지 써야 쫄들이 죽지. 호기심 때문에 안 쓰죠. 지금 빙하도 없고. 빙하 어디갔어? 냉정함을 여러 번 씁시다. 이번 턴에는 재활용을 어디다가 넣지? 수비 같은 거 가져와서 재활용을 넣을까? 그냥 홀로그램 해서 냉기고체 한 번 더 하고 다음 턴을 볼까? 아니야, 이번 턴에 더 쓰자. 더 쓸 거면은 일단 FTL부터 넣고 수비 태우고 구체 늘려서 드로우도 보고 눈알 튀김. 메아리를 태우는 게 나을려나? 융합을 쓸지 말지도 고민이 되고. 메아리 태우자. 아으, 컴파일 드래곤 잡혔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일단 회중시계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맞았다. 아, 됐어. 이제 덱 조금씩 정리하자. 뭘 태우지? 이제 조각모음 써도 되려나? 인생의 난도질인 이빨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써도 될것 같아. 냉기구체가 쌓였고 이제 융합도 필요 없지.
이중 시전만 써도 200딜이야. 아, 지웠구나. 그건 몰랐네. 거의 다 했네요. 어둠 한 번만 더 넣으면 된다. 이거 펜토그래프 때문에 체력 삽니다. 개꿀. 자, 시계 각을 잘 봅시다. 야, 미친. 48딜? 편향에 냉정함까지 들어가야겠네. 아, 맞다. 이거 알약 먹으면은 이 잡다한 쓰레기들도 제거되지. 이번 턴에 메아리를 쓸지 편향을 쓸지 그게 조금 고민이네요. 편향 씁시다, 그러면. 편향 쓰고, 눈알 키고, 냉정함을 쓰면 쓰레기들이 제거가 된다. 24딜. 갑자기 온순해진 달팽이를 만났을 수 있습니다. 시계를 포기하고 수비 하나 더 했는데, 괜찮은 선택인가 모르겠네. 냉기고체 올리면서 천천히 가는 게 좋아 보이는데. 아닌가, 천천히 갈 필요가 없나. 일단 빙하가 없으니까 이게 좀 너무 그렇다. 메아리! 메아리 어디 가냐? 시계 보려면은 시계 안 봐도 메아리 잡히니까 요거를 쓰자. 다음 턴 시계 보고. 이제 쟤도 저거지. 준비하는 턴이지. 아, 그러면 이번 턴에 냉정함 쓰고. 거의 다 했네요. 이제 어둠 키워도 될것 같고, 뭐, 마음대로 해도 될것 같은데. 이제 거의 이 승리가 확정이 된것 같네요.
회중시계 보고 단톤에 알약 봅시다. 괜히 알약 보려고 헛짓거리였나? 아, 뭐 어쨌든 알약도 받고. 뭐야, 잡았잖아. 죽어라, 하타. 길각을 몇 번이나 놓쳤지? 아니, 뭐, 근데 뭐. 기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에, 1975. 하이랜더. 54분. 역시. 편향. 어, 편향 굿. 편향 너무 좋아. 편향 추. 알고리즘 1층에서 집으면 되게 할만하네. 네, 펜타그래프도 진짜 일 많이 했어요. 알뜰살뜰하게 잘 썼고, 룬축 전기도 많이 도와줬죠. 컴파일 드라이버를 확실히 이런 식으로 대군용을 하면은 드루 카드로 확실히 쓸수 있어. 1코스트에 4장 드루 되죠. 하나, 둘, 셋. 오늘 도적으로는 못 깼어요. 달렸어요. 하긴 걷어내기 났으면 저딴 거안 쓰는데. 아이, 걷어내기 씨. 어흑 마이 갓. 이번 주에는 패치노트가 있겠죠. 도서관에서 더 중요한 카드를 집었죠. 뭐 집었더라? 냉정함 지웠죠. 결국에 끝까지 빙하 하나 안 나와가지고 얘밖에 냉기고체 시전할 게 없었는데 갑자기 빡치네요. 아무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